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렸을 적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참석했던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시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구절을 주셨습니다.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내용은 이기는 자, 곧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. 저에게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.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해 보면 이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또 이긴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까? 끝까지 그 일을 지키십시오. 끝까지 지키며 삶의 경주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녀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.